오늘 주제에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안식을 누리라. 안식을 누리라. 오늘 안식에 대해서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res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쉼이죠. 편안한 쉼. 육신에 쉬는 것, 마음이 쉬는 것, 영혼이 쉬는 쉼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스턴도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도시입니다. 쉬지 않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일하고 또한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곳인데 오늘 그런 모든 분들에게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안식이 뭔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안식은 사실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그 일의 결과는 기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일을 하면서 지금 연구하고 장래 준비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우선 체크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서가 뭐냐면 지금 기쁨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인지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선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 보면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인도 모든 일을 할 때 기뻐하셨는지를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6일 동안 매일매일 일하셨는데 마지막 날은 일을 안 하시고 안식을 쉬시면서 그날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면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이미 안식은 창세 때부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때 모습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쉬셨던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의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중요성을 여러 번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요 얘기를 좀 더 설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 보니까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좀 들고 온 것이 있으니까 먹고 마셨겠지만 금방 떨어졌을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하게 불평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한 것과 그들이 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즉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선선하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불구름기둥으로 그 모든 환경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불평했던 것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옹졸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는 그 작은 목소리, 먹을 것이 없어요 하는 그 작은 목소리를 다 들으시고 히브리 백성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불평하지 말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모습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4절인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죄악에 물들어서 여기가 좋다 하다가도 너무 죄악에 물들고 힘드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잠시 동안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으니까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과거는 좋았다는 식으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합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 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역하느라고 노동하느라고 사실은 지쳤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감사한 것들은 다 기억하지 않고 현재 부족한 것에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는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주는 거, 하나님은 떡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즉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음도 적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 존재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들에 나가니까 아침 이슬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렸는데 이슬이 맺히고 나면 아주 가시처럼 하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빻아서 먹고 떡도 해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부족한 사람이 적게 걷든 많이 걷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제 또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조금 전까지는 배고파요 죽겠어요 그랬더니 먹을 것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욕심껏 잔뜩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매일같이가 아니라 오늘 먹고 혹시 몰라 이거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해서 모레치 3일치 4일치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먹고 남은 것이 다 썩고 벌레가 나버렸던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얘기죠.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그날 매일의 양식을 먹고 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한테 되면 그 안식일 전날 그날에는 만나가 보통 때보다 두 배나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이 안식일 걸 먹을까지 두 배로 쌓아서 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두 배를 쌓아놓으면 먹고 남은 건 다 그 다음날 다 사라지고 변했는데 그날 안식일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편하게 안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도 미꾸라지처럼 또 응답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먹고도 혹시 안식일에 가면 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안식일에 들에 나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날은 집에서 편안히 쉬어야겠구나 생각하고서 안식일 전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보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40년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이적을 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의 축복의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안식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쉼의 평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면서도 한 주간에 있는 일거리에 대한 짐을 잔뜩 지고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아,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은 편히 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할지를 내려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안식일은 편히 쉬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서 아주 오래전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수십 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이야기 같습니다. 이 작은 목자가 중학생 시절에 시험 중간고사가 끝나면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성년자가 영화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 단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시험에 얼마나 노이즈했다 그 딸만큼은 가서 영화 보고 시렇게 웃는데 꼭 미꾸라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영화 보러 가는 데서 너 뭐 썼니? 답안이 없더니 그 와중에 답안 맞춘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스트레스 풀려고 영화관 가는데 거기서 답안 문제 보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린 날 아침에 눈을 뜨기 전까지 쌓였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이것이 모세로부터 계속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안식과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날을 안식일 그랬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안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참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내가 나와 관계를 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다 사라지고 율법처럼 종교 예식처럼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서는 일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서도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새로운 뜻과 본연의 그 의미를 알려주게 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모세로부터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귀한 전통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마태복음의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우린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서 이렇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합니다.
안식일 전,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 겁니다. 한 어린 소녀가 안식일날 하는 것이 뭐였냐면 화장지를 이렇게 쓸 만큼 띄어서 놓는 것이 안식일 전날에 하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갔을 때 안식일날 화장실 갔을 때 휴지를 자르면 그것도 일이 돼서 그것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전날에 불을 켜놓고 있으면 안식일날 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이 돼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얘기하자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는 인간들의 율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에도 일을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고 예수님을 비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모세로부터 받은 그 전통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실제는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스스로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사실을 그들이 더더구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 안식일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면서 주인인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덕과 사랑을 베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 8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치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 표현한 것과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안식일날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안식일날 다른 사람들 같냐면 아무리 급한 병자가도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십시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옵니까? 지금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안식일날 손이 마른 병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참 이 율법이 웃기는 것 같아요. 자기 기르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될 때는 안식일날이라도 그 예의를 두어서 꺼내지만 사람이 아파서 다 죽게 될 때 안식일날은 고치지 않고 내일 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에 주신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아이 바빠요. 월요일 아침에 세미나 있습니다. 바빠요. 오늘 주일 저녁에 뭐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쉬지 못한다면 정말 어디 가서 여러분이 평화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쉼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 수천 년 동안 예배를 지었던 안식일이 우리 개념으로는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식 어떤 특정 교처럼 안식일날 지키지 않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단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현대교회든 이단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의 일의 개념이 안식의 개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변하는 겁니다. 안식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을 인해서 안식일의 날짜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유언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첫 마디가 더 귀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더 클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일 첫날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러 가더니 아멘. 이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종교적 열심에 안식일에 가서 무덤에 장례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즉 현대 개념은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간 겁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가 증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더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날이란 안식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어떤 것이 바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더 의미 있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날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씨 좋은 사람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너희 죄를 내가 다 끼워안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해서 죽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거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늘 얘기하지만 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지만 내가 부활할 때 너희들이 지금은 의심하지만 내가 부활할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던 모든 옛날 약속, 구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켰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약속이 열리게 된 겁니다.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함으로 그 전의 약속,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잘못한 것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가 연약한 것 새로운 고침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부활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미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종교적인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 그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3절 16절에 어느 한 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예수님이 함께하는 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제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예전 날의 그 약속이나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얻는 사람. 안식을 얻는 사람. 안식과 안식일이 어떻게 증명된지를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안식을 근데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줬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은혜와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적도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배불리 했지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슬프면서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안식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나는 이만큼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안식을 누릴 것이다, 나는 많이 배웠으니 안식을 누릴 것이다, 나는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으니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식은 처음 믿건 오래 믿건 어떤 봉사를 믿던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냐면 한 번만 안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 힘쓰는 거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보시고 이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을 쉬라. 자기 일을 쉬라. 안식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가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쉬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을 쉰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글쎄 그게 편할까요? 일주일은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일을 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두 배 했으니까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많이 인정받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지만 그 결과, 발걸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일을 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십시오. 내 일을 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재능이 많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고 업적을 이루면 내가 능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남보다 빠른 나이에, 남보다 좀 더 높은 월급에, 남보다 빠른 높은 승진을 하게 되면 인생을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가진 것이 인생을 성공했다 할까? 성공한 것이 맞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고 현명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서 그가 발견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빨리 가는 것, 더 힘이 센 것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귀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솔로몬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남보다 빨리 졸업을 하고 남보다 빨리 좀 더 많은 얼굴을 받고 남보다 빨리 승진하면 시 인생의 성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 사람에게 예비한 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신 후에 쉬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안식한 것처럼 안식하면서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주셨던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에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위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안식을 맛본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식을 맛볼 정도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선행 조건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인간의 노력을 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건을 주었고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떤 선행 조건을 주었고 축복을 줬습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에 들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먹을 것을 두 배로 이미 주어서 안식일 날은 편히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조건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조건을 줬을까요? 이 조건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창조명령을 이미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명령은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다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 세상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이 창조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적인 방법과 사단의 방법이 지배되는 곳에는 남녀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녀 구별 없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다스리며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읽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땅들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학문의 세계가 있을 수 있고 음악의 세계가 있을 거고 다른 사업의 세계가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세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창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뒤처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하나님만은 그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창조명령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또 다른 조건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지창조 때 축복이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서 정복당하지 말고 그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정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28절에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은 들에 핀 백합화보다 하늘에 나는 새보다 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더 귀하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일은 오늘에게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 자유하고 평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해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개역개정성경에서 잘 번역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그 개역성경에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 영어를 보지 않고 한글 성경 보면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 내일 일을 걱정하는 주체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영어를 보게 되면 그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가 뭐냐면 tomorrow 내일입니다. 우리가 번역이 좀 부족했었던 것이 이제는 개역개정과 영어성경에는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내일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 살 때만 안식을 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모든 걸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날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날에는 우리들의 눈에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원망이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한 날만 되겠습니다. 그날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안식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의 축복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과 안식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해서 안식을 지키라는 것처럼 세 번째가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식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 실천적인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마음을 여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설교를 하거나 또는 모임을 갖거나 기도할 때 가장 답답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내 문제는 내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이란 조건을 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뭐라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은 diligent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쓸지니 우리말에는 힘쓸지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에는 diligent 이렇게 부지런하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성숙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사랑이 그 사람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게 되면 덕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지나온 주변 사람들이 칼 맞은 것처럼 다 상처를 받는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남에게 무슨 팔푼이 아저씨처럼 잘해준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해줄 때에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서 이것이 옳은 곳에 투자하는 것인지 그릇된 곳에 투자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할 때도 이것이 올바른 것이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넘치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감정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뜻과 달라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도 있고 덕도 베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한 내가 할 것 안 할 것 그 경건하게 절제하는 사람도 있다면 지금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좀 이제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하면서 그 인내하는 모습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환히 웃는 모습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할 때 금식할 때 오히려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내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힘들지만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한 모습이 나만의 모습에서 이제는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능력을 인정하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iving and powerful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심령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운동력이 있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충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고쳐지게 됩니다. 시편 147편 3절과 1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메시는도다. 아멘.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았던 것이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며 그 말씀이 마치 말이 달리는 것처럼 빨리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양쪽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골수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병사가 전투에 사용하는 검처럼 여러분을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엎어지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계략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에는요, 그것은요, 그런 입장에는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그 예민한 마음, 연약한 마음, 때로는 감추어진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묵상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과 파괴까지도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런 정도인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에 그 숨기는 마음, 답답한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간사한 자에게는 책망을 주십니다. 잠언 15장 11절에 보니까 스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스울과 아바돈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스울은 데스, 죽음이고 아바돈은 디스트럭션, 파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죽음과 파괴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짧은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만이 아닙니다. 안식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누리지만 영원한 안식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사랑이 풍성한 장성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의미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며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까지도 이제는 용서받고 새로운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쨌든 간에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치열하고 처절한 경쟁 속에서 아버지 안식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까지 한 주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을 다녔습니다. 학업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이 땅 살 때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